주어진 그 타이틀이 그좀 추상적이죠. Early. 그 다음에 사이버 시큐리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 관심 있는 분야고요. 근데 사이버 시큐리티가 보면은 대부분이 히든 스토리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저희들과 일부 알고 있는 거는 오래 지난 얘기. 그 다음에 논문으로 파보시 되는 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. 그뭐 어택, 디펜스 이런 건 나오지만 그거 관련된 무슨 이벤트나 익스피리언스 이런 거는 별로 없습니다. 그래서 우리나라에서의 그이 사이버 시큐리티 에코시스템 관련해서 그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발표 자료는 이 발표의 스코프, 그 다음에 정의에 대해서 몇 가지 소개를 드리고요. 그 다음에 이제 타임라인 역사 관점에서, 그리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 공인인증서, 그 다음에 관련돼서 액티브엑스. 그래서 이런 것이 국내에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가.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가 얻은 교훈은 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사이버 시큐리티는 좀 광범위한 그런 그 영역이고요. 그중에서 이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라는 분야가 이제 그 안에 포함되는 분야인데, 특히 그 데이터 시큐리티 관련된 것을 다루는 분야가 그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입니다. 그래서 인포메이션 시큐리티의 타입을 보면 뭐 응용 시큐리티, 클라우드 시큐리티, 크립토그래피 등등등이 있는데, 그중에서 저는 그 유저 오센티케이션, 그러니까 히든 스토리가 아니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오픈 스토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생태계, 뭐 이런 용어에 대해서 많이 나오는데, 뭐 사전적인 의미로는 조직과 환경이 인터랙션을 생태계라고 정의한다. 이렇게 돼 있고요. 그 다음에 요새 뉴트럴리티라는 용어도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. 뭐 최근에도 이슈되고 있는 넷독 뉴트럴리티. 근데 제가 관심 있는 여기서의 분야는 기술 중립성. 그래서 저희가 정부 주도용으로 어떤 기술을 특별하게 푸시하는 그런 정책도 있지만은, 시장 주도로 그 민간이 선택해서 가장 좋은 솔루션을 어답션하는 그런 기술 중심성이라는 그런 그 개념이 있습니다. 뭐 중간에도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. 그래서 인터넷 에코시스템은 인터넷 관련해서 그 운영되고 있는, 그 구성하고 있는 조직이나 커뮤니티, 뭐 여기 오신 분들도 있고요. 그다음에 아까 우리 저 최종원 교수님이 소개해 주신 ITF, ITU 등등등 여러 그 조직체가 있습니다. 그래서 비즈니스 스트래티지 관점에서 에코시스템을 보면은 이 모듈성이라는 걸 상당히 강조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모듈성이라는 건 뭐냐면은, 어떤 그한 사람이 모든 걸다 컨트롤하는 게 아니고 서로 하모나이즈 할수 있도록 그 뭔가 모듈성을 가져야 된다. 그래서 대변되는 게 뭐냐면은 서플라이 체인하고 에코시스템이라는 걸 비교할 수 있는데, 서플라이 체인은 그냥 한 기업이 모든 걸다 하는 겁니다. 거기에 반해서 에코시스템은 모듈러 하기 때문에 그 서로 위너들을 많이 만들 수 있는데요. 단적인 예가 초기에 그 우리 스마트폰의 그 운영체제 환경을 만들었던 심비안. 거기는 서플라이 체인 매니지먼트를 했는데 지금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요. 반해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애플이나 구글의 그 인바이러먼트는 이런 모듈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에코시스템이 잘 돌아간다.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기술적 중립성을 하기 위해서는 가져야 되는 세 가지 그 포인트가 있는데요. 첫째는 최소한의 규정을 갖는 스탠다드가 있어야 되고요. 두 번째로는 어떤 우리가 기술에 대해서 스탠다드가 있으면은 그 유관된 기술에 대해서는 동일하게 적용해야 된다. 어떤 특정 기술에 그 집착해서 거기를 푸시하는 그런 그 방식은 그 좋지 않다 하는 거고요. 마지막으로는 규제 기관이 시장을 선도하는 거는 좋지 않다 하는 것입니다. 그래서 지난 역사를 한번 이렇게 쭉 보면요. 그 까만 거는 인터넷 역사고요. 그 다음에 퍼블릭 서티피킷, 요 공인인증서는 요 하늘색이고, 그
그다음에 테크놀로지 뉴트럴리티는 기술 중립성입니다. 그래서 원래 이 제가 이 발표의 그 취지는 이런 그 사이버 시큐리티의 그 첫 번째 나온 모리스 원가 같은 것이 한국에서는 어떻게 영향을 미쳤고 우리는 어떻게 그거를 대처했는가 그런 부분을 하려고 했었는데 뭐 관련된 자료도 없고요. 또 인터뷰하신 분도 연락도 안 되고 또 그런 것이 대부분 히든 스토리이기 때문에 그것보다 우리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것을 좀 해보자 해서 이 공인인증서 부분을 그 다루게 되었습니다. 그래서 모리스 웜 바이러스가 88년도에 생겼고요. 그래서 미국에서 그거를 이제 대처하는 팀도 생겼고 또 한국에서는 뭐 아까 그 우리 최종원 교수님도 발표하셨지만은 정길랑 교수님의 SDN을 83년도에 만드셨고 또 우리나라는 그 87년부터 96년까지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이라는 걸 해갖고 여러 분야 애플리케이션에 대해서 이 저 컴퓨터라이제이션 프로젝트를 수행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시큐리티를 대처하기 위해서 키사를 96년도에 설치를 했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이제 이 국가기관 전산망 사업을 하기 위해서 그 윈도우에서 돌아가는 그 ActiveX를 채용한 그 퍼블릭 서티피켓을 99년도에 도입을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오늘 다루고자 하는 거는 기본적으로 2000년 전에 일어난 이벤트에 의해서 지금 돌아봤을 때 그것이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되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. 좀 그 기술 중립성 관점에서 보면은 유럽에서 이걸 처음 시작했고요. 2002년도에. 그래서 2009년도에는 기술에 적용하기 위해서 자기네 룰로 제정을 했고요. 미국에서도 유사한 룰을 2011년도에 제정을 했습니다. 공인인증서 요 제가 보면은 99년도에 그 인터넷 익스플로러에서 액티브엑스 기능을 활용해갖고 도입을 됐습니다. 영어도 이제 같이 이렇게 바일링길로 하다 보니까 좀 이렇게 좀 복잡해졌는데요. 그때 다른 앱에서는 이게 동작을 안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인터넷 뱅킹, 그 다음에 증권거래, 뭐 신용카드 결제,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서비스에 지금 그 이 공인인증서가 도입이 됐었고요. 그런데 이것이 이제 여러 가지 문제를 야기시켜갖고 그 많은 단체 또 개인들이 그 불만을 토로해서 2014년도에 공인인증서 의무 사용 폐지를 했고요. 그 다음에 이거를 규율하고 있는 서명법 개정을 2020년도에서 지금은 공인인증서를 꼭 쓰지 않아도 됩니다. 그 ActiveX를 활용해서 저희가 이제 그 퍼블릭 서티피킷을 했는데 뭐 기능은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월드 와이드 웹에서 그 컨텐츠 다운로딩을 할 때 쓰는 플러그인이고요. 그때부터 그러니까 그 액티브엑스가 나올 때부터 뭐 시큐리티 문제가 있다. 그다음에 왜 인터넷 익스플로러만 되는 거를 강요하느냐. 그런 이슈는 그때도 있었습니다. 현재는 액티브엑스는 윈도우 10 인터넷 익스플로러 11만 되고요.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디폴트 웹 브라우저인 엣지에서는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.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현실은 이 전자금융거래법 이용자 중대과실 조항이라는 게 있어갖고 이용자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하지 않았거나 인증서 보안 관리를 소홀히 한 경우에는 은행이 책임지지 않습니다. 이용자한테 과실을 묻습니다. 이것 때문에 이용자는 원치 않는데 무조건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뭐 국내 사용자 인증은 뭐 우리 많이 생활 속에 지금 들어가 있는데 뭐 여기 뭐 젊은 분이나 우리 저 실버 특히 저 나이 연세 드신 분들은 제가 가끔 내가 이게 전산학 박사가 맞나? 이 공인 인증서 때문에 진짜 머리가 아픕니다. 이 자기들끼리 쫑도나고요. 또 쓰다 보면 또 업데이트 하라고 컴퓨터가 또 천천히 돌아가고 어떤 때는 또 다시 깔아야 되고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그 공인인증서를 제 PC에다 깔아라 하는 그 부분은 제 PC를 무진장 취약하게 만드는 겁니다. 예를 들어서 나쁜 친구가 해커가 나쁜 의도로 공인인증서를 감염을 시켜갖고 서버를 그거를 만약에 스프레드 시킨다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그 PC 공인인증서 깔은 분들은
엄청난 고생을 할 겁니다. 그래서 그런 문제가 지금 간과되고 있다 하는 부분이고요. 거기에 비해서 뭐 아마존.com에서 우리가 뭐 책 같은 거 주문할 때 그런 거 깔으라 하는 거 없거든요. 마찬가지로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저희가 뭐 은행 트랜잭션을 할 때 뭐 소프트웨어를 사전에 깔아라 그런 거 없습니다.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좀 개선을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난 시간들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정부가 주도하는 그 액티브엑스를 통한 공인인증서 도입이 좋은 점도 있었습니다. 그래서 다른 나라에 비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전자정부, 전자상거래, 전자금융 이런 게 뭐 일찍 도입이 됐고요. 그 다음에 개인인증 은행 간 거래 활성화됐습니다. 근데 지난 그 시간 동안 저희들이 생각해 봤을 때 나빴던 점은 이 시장과 기술 혁신을 저해했다는 겁니다. 그러니까 공인인증서의 어떤 에코시스템이 딱 결정이 돼갖고 거기에 이 해피하신 분들도 물론 있지만은 대부분의 우리 엔드 유저들은 불행했습니다. 또 기술 개발하는 사람도 그랬고요.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안에 아주 취약합니다. 이거는 시급히 개선되어야 될 문제고요. 그 다음에 사용자가 불편한 것을 자주 느끼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지난 그거를 돌이켜봤을 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인터넷, 사이버 보안, 통신 등 이렇게 급변하는 분야에서는 정부 주도 기술보다는 시장 주도 형의 기술 주도를 할 수 있도록 이 테크놀로지 뉴트럴리티 이 부분을 저희가 좀 유지할 필요가 있다. 그런데 그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공인인증서 처음에는 좋았는데 가면 갈수록 어려워졌던 것이 그 부분을 개선을 못했거든요.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애플, iOS나 안드로이드 같은 에코시스템을 보면은 이것을 그 기술적 그 설계자 또는 설계자 기능을 하는 파트가 필요해서 모든 그 관련되는 그 컴퍼니나 조직들이 서로 윈윈할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엔드 유저가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. 그래서 엔드 유저가 자기가 원하는 앱을 편하게 실렉트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테크놀로지 아키텍트가 필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래서 뭐 역사는 반복된다는 그런 말이 있는데 뭐 최근에도 이 마이 데이터 프로젝트라는 게 있어서 올해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. 그래서 어떤 고객에 대해서 고객에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을 해서 고객한테 좋은 서비스를 레코멘드 하는 거죠. 근데 그런 거를 논의하는 과정에 작년에 또 컨트로버셜 했던 게 뭐냐면 공인인증서를 사용하자. 그 이미 지나간 기술인데 거기에도 또 뭔가 이해 집단이 있어갖고 그런 논쟁이 한참 있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아니다라고 결론이 나왔고요.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 데이터를 누가 쓰는지를 모르겠어요. 그런 부분도 이 마이 데이터뿐만 아니라 이 다른 방향으로 저희가 또 추진해야 되는 그런 뉴 서비스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. 이게 이제 또 뉴트럴리티가 또 카본 뉴트럴리티라는 단어도 또 새로 생겼습니다. 그래서 그 카본 이런 그 배출을 뭐 어느 연도까지 얼마를 줄인다 이런 이제 플랜들이 있는데 여기에 또 나오는 게 뭐냐면 이게 너무 급박하다 보니까 정부 주도형으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래서 트럭의 엔진의 실렉션을 정부에서 선정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이 지금 독일에서 핫 디스커션으로 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거는 저희 경험으로 봤을 때 뭔가 상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다. 설령 초기에는 정부에서 실렉션을 하더라도 그것이 이발루션 하는데 뭔가 그 설계자가 있어서 그런 기능을 계속 업데이트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그 리마크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질문 있으면 해주세요.